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전 단타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영상, 그리고 강의, 기초, HTS 활용법 등등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전 단타 영상입니다. 오늘은 5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장에 한솔 로지스틱스, 넥슨 GT, 녹십자 MS, 동화약품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많이 오후장에 매매를 했는데, 오후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전장이 최고 맞습니다. 오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전장이 좋지가 않으면 오후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전에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복귀를 하고 난 다음 추가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매도 주문이 보시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상승하는 듯한 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읽으면 우리가 단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를 지나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욕심을 더 부리지 않고 이제 매도를 하고 매도 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약 5%, 6%에서 분할 매도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매수 종목,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넥슨 GT 주문이 매수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십자 MS도 매수입니다. 그 다음, 동화약품도 매수입니다. 세 종목 동시에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일 때나 입문할 때, 연습할 때는 한 종목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고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다음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여도 바로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나 초보일 때는 한 종목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타 매매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올리지만,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뭐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물어볼 데도 없고, 저는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옆에서 보고 싶다. 실전 매매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참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앉아서 볼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고수들 어떻게 찾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면 뭐 천만 원 내놔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스스로 터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또 당부드리는 것은 이걸 보고 쉽겠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눌림목도 보이고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승률이 나오고 1주, 2주, 한 달, 두달 꾸준하게 승률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처음에는 10만 원만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꼭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나도 저렇게 빨리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마음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정말 그 3000만 원다 잃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연습부터 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동화약품은 이제 VI가 들어갔습니다.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이 나왔다가 오전에 이제 하락장에 같이 내렸지만 많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전 가격대까지 회복을 하고 5장 들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만들어진 이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할때 매매를 한 매도 모습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7%대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먹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 자, 매도 여기서 주문이 만약에 상한가 체결되었습니다. 가더라도 상한가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상한가 갔다고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상한가 가는 확률보다 상한가 가지 않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먹는 데에다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데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넥슨 GT를 보시면 전일에 바로 이전에 올려드렸던 라운드 피겨 특정 가격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원대라는 가격을 봤는데 이 만원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역시 이 넥슨 GT도 이게 올라가는 추세와 함께 이 만원이라는 가격을 함께 보고 있고 이 만원이라는 가격을 오늘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오전에 만들어진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이제 선취매를 들어간 것입니다. 이 20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만원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도 보면 일봉 차트도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내렸다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타 매매라고 분봉만 뚫어지라 볼 게 아니라 이제 일봉 차트도 함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 지수 위가 이제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나누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타이틀바가 지금 안 찍혔는데 여기 위에 이제 타이틀바가 있겠죠. 타이틀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창문 모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항목이 나눠집니다.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됩니다. 그 창문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분할이 코스피, 코스닥 각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은 선이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제 오전에 크게 급락을 했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박스를 그리면서 지켜주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요것은 이제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는 관심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녹십자 MS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슈팅 빨리 안 올라가서 바로 빨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대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빨리 안 올라가서 두 번째 매도입니다. 빨리 안 올라가면 미련을 버리고 팔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넥슨 GT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전 CTC 바이오 요구에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네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종가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8%대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챙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굳이 고점에서 최대한으로 만약에 이제 CTC 바이오가 뭐 내일 20%까지 올라간다 쳐도 20%를 다 먹는 것은 그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GT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일 말씀드린 대로 이 만원 위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 호가당 50원씩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큽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노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수익률이 크죠. 그래서 저희 라운드 피겨 이 만원 주변대 가격대에서는 단타로서 매우 유용하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제 스윙 종가 매매에 있어서도 활용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VI 들어갔는데 전에 단타는 웬만하면은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않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요것은 이제 그림이 좀 좋아 보여서 이제 종가 매매까지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VI 동시효과에서 좀 많이 떴네요. 이렇게 3.7% 동시효과에서 떠가지고 8.6%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을 찾은 방법은 상승률이나 거래량이나 돌려서 찾은 것도 있고 검색식을 써서 찾은 것도 있는데 검색식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검색식이 궁금하시면 우리가 이제 카페를 오픈했으니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멤버십 같은 경우는 꼭 안내 영상을 보시고 카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카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